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나유리 기자 오랜만입니다. 취재한다고 바빠 지금. 그죠? 바쁘죠? 네, 대만 갔다 왔고. 고생 네,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제 지금 시범 경기가 한창이잖아요. 오늘은 이제 팀별 전력 분석, 그다음에 이슈를 정리하는 시간을 개막을 앞두고 또 가져볼까 하는데 네. 나눠서 좀 할 겁니다. 나눠서 하실 네. 거죠. 네. 일단 오늘 소개해 주실 예상 팀들은 LG, KT, SH, 네. NC, 두산 이렇게 네. 지난해 가을 야구 경험한 이 다섯 팀을 먼저 상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작년 우승팀인 LG부터 시작할게요. 일단 고우석 선수가 메이저리그를 갔고 함덕주 선수는 수술을 했고 이정용 선수는 군대를 갔고 또 여기 또 변수가 오늘 또 하나 있다고 전해졌어요. 네. 이성용 선수까지 시즌 초반에 좀 안 될 것 같다 네. 이렇게 얘기가 나와서 좀 변수가 너무 많은데 그래도 LG가 여전히 유력한 우승 후보인지 좀 준비 상황 지금 어떻게 되고 있다고 보세요? 불펜 공백은 있지만 영경혁 감독은 단계를 밟아 올라온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LG가 지난 그동안 조금 좋아졌지 네.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팀들은 경험이 다르다. 자신감이 있다. 네. 팍 무너지지 않는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네. 감독은 이렇게 확신 이미지를 심고 네. 차면서 따냐 전화만 하면 알른 소리야. 아이 큰일이야. 뭐 맨날 큰일이 왜냐면 우리 팀이 안 좋은 게 아니라 다른 팀이 너무 강해졌어. 아이 네. 하나 막 UNG 왔어. 막, 무서워.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계속 네. 막 그 얘기를 엄청 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모든 이들이 다 LG 전력이 크게 떨어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뎁스 자체가 있다는 거고. 네. 뭐 엔스 선수는 뭐 시범 경기 뭔가 보니까 한 4인이 던졌는데 탈삼진 8개더라고. 네. 홈런 내줬지만은 그래서 뭐 허프 같다? 예전에 허프. 네. 또 네. 그리고 참여자는 저한테 뭐 수아레즈 스타일이나 네. 뭐 건강한 수아레즈면 뭐 엄청난 거잖아요. 네. 어쨌든 엔스가 이제 어제 켈리가 아니라 엔스가 네. 1선발을 맡을 그렇죠. 것 같더라고요. 개막전에. 그렇게 또 네. 기대를 하고 네. 있고. 최원태 선수는 뭐 자신감을 좀 되찾는 것 아닌가 네, 이제는 네. 이제 올해는 좀 잘해줄 것 같다고 내부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뭐 FA가 되니까 네. FA가 되니까 각오도 네. 남다를 네. 거고 지난해는 뭔가 좀 많이 좀 본인이 심적 부담이 있었다 네, 이야기하더라고요. 네, 네. LG의 팬들 엄청 이 팬덤도 대단히 강력하고 또 주목을 많이 받았어요. 네, 계속 네. 우승 청부사 계속 그러니까 주목받고 뭐 29년 만에 우승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본인도 언론 팬들 관심에 뭔가 좀 주눅이 들었고 올해는 좀 보여줘야 되는 해이기도 네. 하고 2년 차니까 좀 달라질 거란 이야기를 하고. 네, 네. 그럼 일단 LG 선발진을 보면 네. 엔스 켈리 네. 임창규 최원태까지 이렇게 4명은 좀 고정인 것 같고 네. 우선발 경쟁을 좀 했었잖아요. 이게 가장 유력한 선수는 네, 손주영 선수가 네. 어느 정도 확정이 된 것 같습니다. 확정이 된 것 네. 같고 또 뭐 윤호술 선수도 최근에 좋아졌. 다 그러고 네. 뭐 박명근, 김유영, 뭐 이우찬 선수 등등이 좀 필승조로 네. 네. 그리고 마무리 네. 또 유영찬 선수가 있고 네. 또 김대현, 성동현 선수가 추격조로 좀 올라와 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게 결국은 4, 5월입니다. 네, 네, 네. 좀 초반에 생각 이 영감독 스타일이 그렇거든요. 좀 초반에 어느 정도 앉혀져야지만 우리 야구를 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김민수 선수 빠진 자는 구본혁 선수가 메우고 구본혁 선수 예, 네. 김민수 또 그 다음에 뭐 김현준 선수도 네, 마찬가지로 캠프 스타였죠. 그렇습니다. 네. 신이고 주목받고 있고 특히 구본혁 선수가 시범 경기에서 별별 네, 날아요. 네. 아, 신민재 선수가 약간 긴장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고. 뭐 야수 뎁스 충분하죠. 뭐 타선은 뭐 변화가 없잖아요. 거의 그러니까 네. 빠지면 즉각 바로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선수들이 쫙 질비합니다. 네. 뭐 문보경, 오지환, 뭐 김현수 중심으로 또 부상만 외국인 타자도. 없으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 네. 하여튼 뭐 아킬레스 건은 역시 좀 불펜이지 않을까. 또 그리고 최근 수년간 워낙 좀 좋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꾸준히 이렇게 자체가, 올라왔잖아요. 그 투수력 네. 자체가 그래서 네. 하지만 뭐 그 수성에 대한 부담을 좀 이겨내야 되겠죠. 정우영 선수가 복귀가 예상보다 빨라진 것은 좀 도움이 되고 이상현 선수는 올해 이제 아까 전에 좀 안 조금, 좋다. 네, 한국에 네. 캠프 때까지 워낙 좋다가 오늘 어제 며칠이죠? 네, 네 오늘 이제, 14일 네, 네. 경기 앞두고 이제 영경감도 얘기했던 한국에 와서 좀 페이스가 좀 떨어진 것 같아서 일단 좀 다른 후보들이 조금 더 시즌 초반에는 기회를 보지 않게 받지 않을까 네. 예상이 됩니다. 근데 말씀해 주신 대로 타선이 워낙 좋고 네. 그다음에 뭐 마운드 변수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선발진이 어느 정도 이렇게 딱딱 구축이 돼 있기 때문에 여전히 LG가 또 유력한 우승 후보죠. 해설위원 대부분 네. 제가 연락한 단장님들 전부 오키나와에서 만났던 이범호 기아 감독, 네. 롯데 김태현 감독, 하나 최원호 감독 네. 또 이구 동성으로
LG를 그래도 우승 후보. 그래도 LG가 가장 강하죠. 네. 이렇게. 뭐 네. KT, 기아 이렇게 같이 강팀으로 딱 꼽았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로 지난해 준우승 팀인 KT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KT 좀 뭐 이야기가 많아요. 네. KT가 소형준 선수 6월 복귀 그전까지는 이제 외국인 쿠에바스, 그쵸. 벤자민 선수 네. 둘의 고영표, 엄상배 선수까지 4선발까지 확정. 네. 5선발은 신인 원상현 선수 이 좋다고 지금 소문이 네. 막 네. 네. 여기저기 네. 엄청 났습니다. 김민 선수 이렇게 둘을 같이 붙일지 뭐 따로 네. 쓸지 고민을 하고 있고 KT 내부에서는 신인왕을 노릴 만한 자원이다. 아, 원상현 선수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좀 밀어줄 나오고. 수도 있겠네요. 네. 기회를 주면. 네. 그 투수 전문가 이강철 감독이 좀 기대를 하고 있고 불펜은 뭐 손동현, 이상동, 네. 또 주건, 김민수, 박시은, 강금 여기 이제 우규민 선수가 가세를 하고 마무리는 네. 박영현 선수인데 올해 긍정 신호는 확실히 불펜이 양적으로는 좀 풍부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강철 감독이 좀 정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시범 경기하면서 정리하려고 하는데 좀 고민이 있어요. 김재현 선수가 나갔죠. 마무리가 나갔는데 크게, 네, 크게 아직까지는 양적으로는 공백을 네, 크게 느끼지 네. 못하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박영수 선수 좀 구속이 안 나오더라고요. 네. 시범 경기 등판을 보니까. 근데 아직까지 뭐 크게 걱정은 안 하고 있는 단계인가요? 워낙 그래도 이 좀 깡이 좋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죠. 아, 배짱이 있죠. 네, 배짱 그런 네.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KT 이제 고민이 왼손인데. 계속되는 고민. 작년에도 계속 왼손 때문에 고민했고. 전용주 선수 네. 한 명인데 시범 경기에 좀 무지 안 좋아요. 그러니까 네. 안 좋으면 그냥 빼고 전부 우투수로 불펜 운용을 할 수도 있어요. 네. 주건 선수 뭐 예를 들어 체인지업 네. 좋은 주건 선수도 있고 또 김민수 선수도 변화구가 좋으니까 이런 선수들 위주로 해서 자완 불펜 없이 그냥 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주건 선수가 좀 올해 얼마나 살아나느냐가 그렇습니다. 네. 관건일 것 같고. 부진했죠. 네. 내야는 박병호 또 박경수, 네. 김상수, 황재균 외에 천성호 선수가 네. 2루로 많이 좀 뛸 것으로 보이는데 뭐 백업도 있죠. 네. 오윤석, 이호윤 선수도 네. 있고 7월이면 네. 심호준 그리고 심호준 또 근동진 선수도 군 제대를 합니다만 네. 이제 외야는 뭐 배정대 또 김민혁 네. 로하스 이렇게 중심 네. 잡습니다. 강백호 선수가 있는데 조영호 선수는 지금 뭐 2군에 있더라고요. 네, 네, 네. 컨디션도 안 좋고 약간 좀 부진해서 네. 캠프 소화 못했고 지난해 잠깐 선보였다가 네. 예, 좀 아쉽게 좀 했던 이 정준현 선수도 네. 또 있습니다. KT가 역시 내부적으로 바라보는 시즌 키플레이어는 강백호, 로하스 네. 뭐 두 선수 다 시범 경기에서 홈런 쳤습니다. 홈런 쳤는데 로하스 선수는 뭐 감은 그래도 좀 여전한 네. 건 아닌가. 네. 옛날 네. 이제 폭발적인 네. 모습은 뭐 아닐 수는 있다. 아닐 수는 있는데 감은 좀 여전한 건 아닌가. 뭐 한 2할 8푼 이상 타율 또 20홈런 80타점 이상은 좀 해주는 것 아닌가? 그럼 뭐 너무 베스트 아니에요? 그럼 너무 이상적인 이렇게 되면 네. 더 간다는 성적인데, 거죠. 성적인데 네. 네. 아, 강백호 선수는 조금씩 이제 자기 폼이 나옵니다. 네. 나옵니다. 그리고 이 삼성에서 합류한 이 문용익 선수 있죠. 문용익 선수요. 네. 네. 피칭 디자인을 좀 새로 잡은 구속 빠른데 제구가 안 됐잖아요. 네. 맞아 제구 잡는 요런 부분들 또 슬라이드도 손보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자원 불펜에 대한 고민은 계속 되고 있는데 어쨌든 지난 시즌에도 이 고민이 있었는데 이게 해결을 못 하고 비시즌이 결국 이제 마무리가 된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트레이드 제 가능성 좀 물어봤습니다. 네, 혹시 카드를 좀 맞춰보고 싶을 것 그러니까 같은데. 지금은 네. 이제 뭐 다 이제 약간 네. 뭐 허니문 기간이라는 네. 말도 하지 않습니까? 시범 경기 끝나보고 시즌 초반에 가면 네. 부진하거나 부상이 나오거나 뭔가 변수가 생기면 그때는 트레이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현재로서는 뭐 희망적이니까 아니지만 네. 자원 불펜 고민이 분명히 있고 그래서 우한 불펜이 필요한 팀. 왜냐하면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불펜 좀 자원이 그렇죠, 있으니까 그렇죠. 카드 네. 맞춰볼 수 있다는 겁니다. 현재로선 KT도 불펜 자원은 많아도 이제 물음표가 되니까 꽤 되니까 젊은 선수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조금 잡아서 운용을 한번 해보는 거죠. 역시 경험 많은 선수들은 지금 구위가 조금 좀 덜하고요. 고민이요. 네. 젊은 선수들은 뭔가 좀 경험이 좀 부족하니까 조금 불안한 네. 이런 네. 부분이 있어요. 시즌 중에 불펜이 자리를 잡으면 상황이 좀 많이 달라질 것 같은데 네. 이 타구단 A 단장인 저한테 그쵸? 그런 이야기를 네. KT 이제 불펜 자원이 되게 풍부한데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좀 많을 것 같다. KT도 네. 그래서 이제 자기들도 우리 역시 유심히 좀 체크를 하고 있다. 눈여겨 보고 예, 있다. 이게 그 눈여겨 보고 있다. 그러니까 데리고 바꿀 수 있나 트레이드 가능성을 네. 좀 생각을 한다는 건데 유격수 같은 경우는 이제 김상훈 선수, 장준호 선수가 그쵸? 있는데 내야 백업이 이제 뭐 오윤석, 천성, 이현 이 선수들이 이루가 네. 유격수가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네. 7월에 심우준 권동진 선수가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그렇다면 이 선수들은 유격수가 되니까 후반기에는 김상수 선수가 2루로 좀 가는 것 아닌가? 뭐 그런 가능성도 좀 열려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2루도 했었죠. 네. 굉장히
안정적이다. 야수 뎁스도 괜찮고 일단 선발이 굉장히 좋다. 그쵸. 6월에 소형준 수수가 오기 전에도 이미 이 정도 고민을 좀 하고 있는데 앞에 있는 선수들이 너무 좋죠. 확실하니까. 저희 개인적인 의견으로 근데 딱 하나 약간 변수가 있다고 보면 KT는 내야 주전 선수들이 사실 아마 제가 계산 안 해봤는데 100살? 거의 10개 구단 중에 제일 평균 나이가 많잖아요. 합쳐서 뭐, 예. 이 선수들의 이제 페이스가 얼마나 시즌 초반에 좀 빨리 올라오느냐, 예, 뭐 얼마나 버텨주느냐가 좀 관건이 아닐까 예상이 됩니다. 네. 다음은 이제 작년 SSG. 3위 팀이 SSG. 네. 최근 이제 김광현 선수 화난다. 아이씨 약체 예상 하나. 인터뷰 왜? 여파가 엄청 크더라고요. 화난다. 네. 아니 화난다만 했으니까. 네. 그 이순용 감독이 뭐 이걸 좀 예측을 했더라고요. 그냥 올 초에 이제 주의 예상이 네. SSG 입장에서 좀 뭐 좀 냉랭하다. 뭐 안 좋을 것 같은데 했더니만. 아니 우리 선수 좀 자극받겠는데? 잘 됐다. 차라리. 아니 잘 네. 베테랑 많은 팀이고 우승 경험 많은 선수들이니까 얼마 자존심 세. 자극 좀 받고 그래서 좀 뭉치고 더 잘하는 것 아닌가? 아니, 부담 없이 해보자 이런 이야기가 지금 있다는 거예요. 근데 뭐 이 더그 선수는 좀 어때요? 예, 괜찮습니까? 아, 뭐 저도 직접 보고 왔죠. 아 봤습니다. 네 캠프에서 이제 뭐 불펜 피칭 하는 것부터 보고 첫 시범 첫 등판 이렇게 보고 했는데 일단 그 SSG에서는 좀 경기 운영을 할 줄 아는 투수라고 평가를 하더라고요. 왜냐면 뭐 기사로도 많이 나왔지만 작년에 진짜 약간 거의 쿠어스필드 이상급의 리그에서 네, 살아남은 약간 거기서 탈삼진 1위 할 정도의 투수면은 이게 강한 타자들을 상대로도 조금 게임을 할 줄 아는 투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굉장히 오히려 진짜 무슨 강속구만 때리는 게 장점인 투수들보다 좀 기대되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능력이 있다는 게 비큐가 있다는 본인 게 본인 준비도 네. 많이 해왔다 그러더라고요. 네. 우리 리그 바뀌고 뭐 ABS 도입이 되니까 하이패드라든지 네. 떨어지는 변화고 네. 뭐 이런 것들 많이 또 준비도 해왔다 그러고 뭐 적응은 봐야 되겠지만 하여튼 뭐 좌타자 피안타율이 네. 좀 높지만 뭐 미국하고 한국하고 꼭 같지는 않을까 그렇죠. 또 다른 면이 네. 좀 있어 항상 이 기록이 일치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한번 네. 좀 봐야 되고 하여튼 뭐 4월 중순에 서진용 선수 돌아올 때까지 문승훈 선수가 마무리를 보지 않습니까? 네. 박종원 선수도 또 선발 후보인데 한번 뭔가 어떻게 시즌을 풀어나갈지도 한번 네. 봐야 될 것 같고 일단 SSG에서 지금 올해 가장 좀 키플레이어로 보는 투수는 뭐 박종원 선수는 근데 기본적으로 그거예요. 코칭 스태프 평가가 작년보다는 무조건 잘할 거다. 아, 작년 너무 안 좋았어. 그러니까 더 안 좋을 수는 없. 그러니까 거지. 이제 박종원 선수 어느 정도 계산이 되는 거죠. 이게 무슨 네. 커리어 하이까지는 기대를 안 하더라도 무조건 박종원 나아지기 때문에 이제 오선발 정도 괜찮은데 이제 문제는 제일 핵심 키는 오원석 선수라고 보고 있거든요. 오원석이 진짜 기대치만큼을 해주느냐 네. 그렇기 때문에 오원석 선수가 가장 키고 이 선수가 올 시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SSG가 우승을 하는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정말 잘해준다면. 네. 그러니까 뭐 지금 1루 같은 경우 이제 고명준 또 전희상 이 둘 다 네. 잘하는 네. 선수들 그래서. 원래는 두 선수 중에 한 명 좀 이군을 뭐 그런 생각을 했는데 네. 이 뭐 시범경기 끝까지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고 네. 이 뭐 여차하면 또 둘 다 여차하면 둘 다 개막 엔트리 합류 가능성도 열려 있는 거고 네. 감독 입장에서 굉장히 머리가 아픈 부분 그렇죠. 또 고민되는 네. 게 포수인데 네. 이지영 선수는 진짜 데려왔는데 막 칭찬이 네. 그냥 네. 자자하더라고요. 네. 정말 좋다. 또 김민수 네. 선수도 뭐 이거 본인이 이제 이 악물고 해야 네, 되는 그런 네, 시즌이고 네. 조영우 선수도 이 캠프 MVP더라고. 근데 이 선수는 또 키워야 될 유망주니까 네. 고민이 없을 수가 없어. 네. 1루 포수 완전 네. 고민. 이승용 감독이 이제 만약에 엔트리상 이지영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엔트리에서 빠져야 하더라도 동행을 한다고 시킬 거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네. 리더십이라든지 그렇죠. 이런 부분들도 네. 있고 선수가 그만큼 영향이 있는 선수다. 그렇죠. 팀의 네. 전체 네. 경기 외적인 부분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포수가 또 차분하고 경험이 많으면 일단 투수들 전체적으로 좀 안정감이 생기기 때문에 이재용 선수한테 그런 면을 좀 기대를 하는 것 같고 어쨌든 이 뭐 조용우 김민식 이지영이 3인 체제로 네. 올 시즌은 좀 꾸려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하여튼 뭐 네. 아킬레스건은 지난해 마찬가지 좀 불펜이죠. 그렇습니다. 예, 베테랑들의 체력도 네. 좀 고민이 될 거고 신예 선수들은 좀 뭔가 활약을 해줘야 하는 이 관건도 조금 있을 네. 거고 어떤 하여튼 뭐 서준영 선수가 복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네. 복귀해서 잘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 부분도 조금 있습니다. 네.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혹시 3년 넘게 같은 통신사 인터넷 계속 쓰고 계신가요? 설마 바꾸기 귀찮아서 그냥 쓰고 계신 건 아니시겠죠? 그렇다면 손해보고 계셨던 겁니다. 비교와 인터넷 비교원 할 때
인터넷 비교원 인터넷 가입 시 47만원, 결합까지 하면 최대 200만원 상당의 요금 할인 혜택을 준다고 합니다. 유심도 변경하면 혜택이 더. 이런 인터넷 가입 업체가 있다니. 인터넷 가입원 할 때 비교원. 지금까지 940억 이상 사은품 지급한 57만 명이 선택한 인터넷 비교원. 365일 언제든지 상담 가능하니 3년마다 놓치면 후회되는 혜택 절대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인터넷 비교 비교원. 이거 전번에도 한번 이야기 언급해 주셨잖아요. SSG 그다음에 자체 시뮬레이션. 이거 신뢰도가 굉장히 제가 다시 한번 물어봤어요. 굉장히 높게 신뢰를 하고 계속 계시는데 계속 이렇게 좀 네, 업데이트 그 프로그램 하거든요. 어떻게 돌리는지 한번 봐야겠어요. 업데이트 업데이트를 네. 하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네. 좀 업데이트인데 외국인 변수만 딱 채웠고 다시 또 업데이트를 하니까 하여튼 SSG 구단 이 자체 시뮬레이션 리그에서도 상당히 좀 정확하다고. 이게 가장 최신 버전인가요? 제가 가장 최근 지금 버전? 지금 제가 네. 바로 네. 조금 전에 다시 네. 좀 네. 예, 자료를 네. 얘가 외국인 선수 변수를 제외하고는 최근 시뮬레이션에서 기아 LG가 2강. 2강. 예, KT가 뭐 밀렸군요. 순치보다 네. 기아 LG가 네. 2강. KT 하나, NC 두산 그리고 SSG가 5중으로 분류를 하고 롯데 삼성 키움이 3약으로 좀 분류가 됐는데 자, 상위 팀을 제외하고 종위권 하위권 팀들은 이 WAR죠. 예상 네, WAR 네. 예측치가 매우 매우 촘촘했다. 그러니까 이건 뭐 약간 좀 거의 다 한 끗 차이다. 약간 좀 그렇지만 네. 좀 상위 팀들은 네. 조금 차이는 있지만 일단 시즌 참고 자료이고 또 하나는 사실 이제 외국인 선수 변수가 팀 전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그렇죠. 뭐 거의 절반이라고 봅니다. 절반이라고 네. 최소 30%. 그러니까 뭐 이거 완전히 절반이라고 봅니다. 거의 네. 그렇죠. 네. 굉장히 주요 과목입니다. 네. 주요 과목 네. 그렇죠. 네. 어쨌든 이 SSG 자체 시뮬레이션은 네. 외국인 선수 성적 예상 성적을 제외한 맞습니다. 결과이기 때문에 좀 재미로 보시고 근데 이게 좀 어느 정도 신뢰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제가 그래서 한번 체크를 한번 해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이제 포스트 시즌에 좀 돌풍을 한번 일으켰던 NC 다이노스인데 NC가 이제 작년에는 패디 효과를 확실히 봤어요. 확실히 네. 봤죠. 시즌 전 개막 전에는 뭐 꼴찌로 꼽는 전문가들도 있었는데 그 예상을 뒤엎은 가장 중요한 요인이 이제 패디 선수의 활약이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다 바꿨습니다. 그렇습니다. 소아트 네. 선수도 살아나고 했지만 네. 패디 선수가 거의 뭐 지대한 영향을 미쳤는데 외국인을 전원 교체를 했어요. NC가 네. 외국인 투수 하트 카스타노 선수. 근데 이 ABS 맞춤형으로 거의 데려왔다 그래요. 이제 ABS 되니까 네. 제구가 딱 좋은 유형. 근데 제구가 좋아도 그래도 뭐 구속 보니까 147, 149 네. 막 뭐 빠르던데요? 지금, 네. 지금 3월에 던지니까 네. 난 이제 150 넘어갈 것 같아요. 둘 다 좌완이다. 네. 네, 장점 있죠. 네. 근데 하트 선수는 미국에서는 전형적으로 좀 좌타에 강하고 우타에 약점이 있는데 네. 하여튼 뭐 한국은 야튼 뭐 상황은 조금 다르니까 본인이 뭔가 네. 살아남으려고 지금 네. 체인지업을 좀 점검하고 있다 그래요. 그렇군요. 네. 네, 체인지업이 좀 관건이 될 거고 카스타노 선수 역시 좀 안정적인 선발 로테이션을 기대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해 패디 잘했지만은 네. 와이드너 선수 부상, 대체 선수 테너 선수 뭔가 좀 부족했다는 거야. 그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MVP 패디 선수의 공백을 지금 이 두 선수가 하트 또 카스타노 선수가 같이 메운다 그러면 둘이 잘하면 연승을 할 수 있다. 지난해 페이트 선수가 뭐 약간 좀 해놓으면 연승이 안 네, 되고 네. 연패를 좀 끊는 물론 뭐 그래서 또 방망이 또 터져서 같이 좀 올라가기도 했지만 네, 네. 좀 그런 아쉬움이 있었는데 네. 외국인 네. 타자 이 데이비슨 선수는 진짜 힘이 좋다 그러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엄청 하더라고요. 힘이 좋다. 그 타구를 날리는 그 힘을 얘기하시는 네네네.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일본 야구 경험을 했는데 원년 네. 두산에서 활약을 했던 이 외국인 타자 원년 1998년 네. 네. 타이론 우즈 선수하고 좀 비교하는 그런 오비에 우즈. 네. 네. 근데 이 작년에 일본에서 홈런을 19개 네. 쳤습니다. 대부분 뭐 좀 뭐 솔로 홈런도 많았습니다만 그래도 일본에서 19개, 미국에서도 뭐 20개 이상. 지난해 마틴 선수 왔었잖아요. 네. 사실 이제 마틴 선수가 2순위였대. 1순위는 데이비슨 선수인데 일본 가니까 그쵸. 마틴 선수를 데려왔다 그러던데. 네. 데이비슨 선수는 이제 개인적으로 작년에 홈런 19개를 쳤지만 일본에서 본인은 좀 약간 실패한 그렇죠. 네, 경력이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이게 나머지 이제 데이터들이 좀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마틴 선수가 마이너리그 홈런만 이제 공동 1위 할 때 그 네. 네. 같이 네. 했던 네. 선수가 네. 데이비슨 선수였다 그러던데. 뭐 생각보다 다섯 당에 투구수가 4개 이상이다. 좀 끈질깁니다. 네, 네, 승부 끈질기 하다가 삼진 당하는 경우가 조금 많긴 많지만 맞으면 그냥 간다는 거죠. 네. 하여튼 지금 NC의 제일 고민은 이제 선발이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네. 지금 이 선발 고민이 참 만만치가 않은데 외국인 선수 두 명에 신민혁 선수까지만 확정해요.
그렇죠. 김연규 선수는 캠프 도중에 팔꿈치 좀 안 좋다. 근데 이 2군에서 재활하고 있는데 김연규 선수 검지 내려보니까 특이사항 크게 없고 네. 그렇지만 만약에 이제 재활을 해서 돌아오더라도 투구수가 못 맞으니까 안 맞으니까 네. 당장은 이제 선발 대신 네. 불펜인 거고 선발 후보군이 뭐 김시훈 선수, 이재학 또 신영우 선수, 예, 또 뭐 이용준, 이준호 있습니다만 네. 여하튼 마무리는 뭐 이용찬, 유진우 선수가 일단 핵심이고 네. 또 선발에서 탈락한 선수들은 또 불펜으로 합류를 할 건데 투수 고민 있다. 네. 근데 야수는 너무 괜찮다. 야수는 뭐 거의 상위 타선은 국가대표급이잖아요. 그렇죠. 거의. 네. 또 1루의 데이비스, 2루 박민우, 네. 유격 김주원, 네. 3루 이제 소철, 또 네. 포수 김영준, 박세혁, 지명타자 손하섭, 외야는 이제 뭐 박근우, 김성욱, 권희동 이렇게 뭔가 좀 좋아요. 결국은 그렇죠. 외국인 투수 합도 중요할 거고 네. 국내 선발도 그렇죠. 빨리 네. 좀 자리를 잡아야 되는 그게 있어요. 네, 그리고 또 NC가 전체적으로 보면은 막 좀 달릴 수 있는 빠르죠. 네.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올해 뭐 피츠클락이 이제 공식 시행은 안 될 가능성이 높지만 시범 시행이 되더라도 그런 부분이 네. 영향을 좀 많이 미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여튼 뭐 네. 소총 대포 또 골고루 돼 있으니까 네. 타선의 짜임새도 괜찮고 대부분 전문가들은 NC를 5위 다툼 후보 정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충분히 생각해요. 5위 그러니까 뭔가 네. 변수가 많다. 외국인도 조금 더 봐야 되고 국내 선발도 봐야 되고 하여튼 구창모 선수 군입대하고 확실한 국내 선발이 그러면서 공백이 되면 네. 이 부분이 조금 아쉬운 측면이 있습니다. 네. 다음은 두산인데 최근에 사실 화제가 됐던 인터뷰 중 하나가 그 이승용 감독님이 두산을 이제 자기는 우승 후보라고 본다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이 얘기를 대만에서도 하셨었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승용 감독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팀 감독님도 이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두산은 이게 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발 누구누구누구 이렇게 필승조 누구누구 그다음에 이제 마무리까지 이게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해도 엄청 부담스러워요 두산. 그런 이유. 우리를 두산은 주목받는 거 싫어해요 원래. 네. 끌어올려서 네. 뭔가 아 우리를 끌어내리는 삐끗하게 만들려는 외부 세력의 음모다. 네. 웃으면서 이거 뭐 이렇게 잘 봐주는 게 도움되는 거 아닌데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는데 생각보다 뭔가 맞아 들어간다. 특히 이제 불펜이 꽤 안정. 아까 말한 불펜이 안정적인데 딱 김태균 선수의 발굴이 좀 큰 부분이다. 어린 선수지만 이야 이 정도냐? 말도 안 된다. 김태룡 단장이 저한테 그냥 할 말이 없다. 이게 뭐 말이 안 돼. 대단하다. 이 회전수가 경이롭다는 내부 평가입니다. 회전수가 경이로운 네. 수준이다. 경이롭다. 경이롭다. 네. 경이롭다. 예, 9위 볼것의 지표인데 회전수가 보통 뭐 회전수가 높으면 타자들이 굉장히 네. 애를 먹더라고 그렇죠. 공략에. 네. 덕분에 이제 마무리 정철은 선수도 이거 엄청 긴장하고 네. 있대요. 긴장하는 거 어째 자기가 네. 이걸 어떻게 잡았는데? 이거 어떻게 잡았는데? 이 자리를 내줄 수 없는데. 홍건희 선수 페이스가 네. 좀 안 좋거든요. 그렇죠. 약간 좀 늦는데 네. 뭐 그래도. 뭐 그건 좀 아쉬움이 있지만 김태균 선수가 오니까 뭐 지금 뭐 야, 뜨겁습니다. 네. 뭐 연습 경기 시범 경기 특급 피칭을 김태균 선수가 조금 이어가고 네. 있습니다. 지난해 이제 혹사했다 네. 그 이야기 있었지 네. 않습니까 대표팀. 근데 걱정을 많이 했는데 팀이 좀 안도하고 있고 또 뭐 불펜은 뭐 박치고 김명심 김강유 선수 조금 붙이고 네. 김명희 선수는 지난해 많이 던졌으니까 2군에서 조절해서 시범 경기 좀 맞춘 부분이고 네. 선발이 일단 좋아요. 1, 2, 3은 거의 최강급입니다. 일단 두산은 외국인 투수들 둘 다 검증이 된 선수들이죠. 확실히, 잘하죠, 확실히. 네, 이미 때문에 그렇죠. 적응이 끝났으니까. 곽빈 네. 선수도 뭐 국대 뭐 경험 쌓았고요. 신진급 네. 에이스니까 네. 또 역시 이제 최원준 선수가 키가 될 건데 네. 최원준 선수만 잘하면 이순철 해설위원이 앞서 이제 우리 네. 채널에 나왔어. 단골선이. 최원준만 잘하면 돼. 뭐 이렇게 했는데 일단 오승발은 이영하 네. 김동주 선수 경쟁인데 뭐 아직은 좀 팽팽한데 네. 김동주 선수는. 79 넘어가면 힘이 조금 좀 아직은 네. 또 근데 이영하 선수 본인이 나 선발하고 싶어 하는데 제구가 또 한 번씩 또 고민이 됩니다. 네. 최승용 선수 있잖아요. 네. 좀 현재 컨디션이 어떤가요? 그러니까 네. 뭐 피로 골절이 네. 있었는데 하여튼 지금은 뭐 통증은 없다 그러면 다음 주에 또 검진을 받는다 그러던데 운동해도 좋다 이렇게 사인이 나오면 이제 뭐 투구 스피드를 잡겠죠. 그죠? 잡게 되면 5월쯤에 볼 수 있다. 네. 이야기 최승용 나옵니다. 선수까지 돌아오면 뭐 네. 두산은 엄살인 것 같은데 거의. 그래서 두산도 자투수가 또 불펜이 좀 네. 불펜이 좀 SSG도 고민인데. 자원이 없어서 고민이거든요. 다 비슷하네요. 그렇습니다. 네. 뭐 KT도 그렇고 자원이 없죠. 네. 근데 이병헌 선수가 있는데 뭐 제구가 지금 뭐 시범 경기에서 꽤 괜찮습니다. 네. 수치. 네. 근데 제구가 좀 한 번씩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근데 최근에 좀 나아지는 신호는 있다. 네. 이야기라고 내야는 역시 좀 유격 박준영 선수가 좀 키플레이어라고 네. 봐지더라고요. 또 그렇게 내부로도 그렇죠. 보고 있습니다. 네.
메인 유격수를 일단 시작할 것 같고 숱한 선수들이 기회를 받았지만 아무도 김재호를 밀어내지 못한 그 유격수잖아요. 결국 김재호가 김재호가 가장 많이 네. 나가고 시작할 때 아닌데 네. 또 결국은 또 네. 보면 또 김재호 선수가 나 잘 네. 나와봐봐 기승전 김재호 보여줄게 네. 그거 했는데 물론 뭐 김재호 선수도 힘을 좀 보태는데 박준호 선수 확실히 작년에 좀 포텐셜을 보여줬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하이타세 장타력도 있고 네. 그다음에 뭐 기본 이 두산의 힘은 이 삼루수 네, 국대 삼루 네. 허경민 그다음에 이루수 강승호 선수가 굉장히 좋아졌다. 이 선수들이 네. 기본이 네. 있죠. 그리고 뭐 양희재 선수라든지 김재환 선수, 양석관 선수 그대로 있으니까. 네. 작년에는 이승엽 감독이 참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습니다. 야 이게 연타도 안 나면 좀 뭐 번트도 좀 대봐. 뭐 네. 이런 고민도 있었어요. 네. 근데 네. 이승엽 감독이 장타가 좀 없으니까. 하여튼 양희지 양석관 앞에 네. 어떻게든 스코링 포지션에 주자 내보낸다. 네. 이 출루시켜 애를 썼는데 연속 안타가 많지가 않았다. 근데 이제는 뭐 라모스 선수가 어느 정도 만약에 해준다 그러면 다승이 네. 전체적으로 이렇게 서죠. 네. 네. 그거를 좀 생각을 해보고. 네, 또 요즘 또 워낙 스쿨 출신이 대세인데 또 김재환 선수가 김재환 갔다 타구의 왔어. 질이 확실히 갔다 왔어. 네, 달라졌더라고요. 이게. 킹캉님의 또 교습을 또 네, 받고 와서 네. 뭐 많이 여하튼 뭐 여러 가지 네. 평가들이 타구가 많더라고요. 타구가 쭉쭉 뻗어 나가는 이제 빈도가 좀 늘어났는데 이게 진짜 정규 시즌에도 좀 계속 좀 꾸준히 이걸 잃지 않고 보여주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김재환 선수가 잘해줘야죠. 그렇습니다. 네. 아무튼 네. 이렇게 다섯 팀 또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다섯 팀들은 작년에 상위권이었기 때문에 약간 좀 더 희망찬 내용이 많은데 이제 또 하위권 팀 전망은 하위권은 더 희망차죠. 아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올라갈 일만 보강을 많이 한 팀들이 많기 때문에 자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